말하면 어떡해. 지금 바보라서 모른단 말이야. 잘 알아요. 아, 쌤, 잠깐 터트려 줄게. 터트려 줄게. 나만 믿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러분. 자, 지우세요. 지울 거 지우세요. 40번 지우고, 41번 지우고. 펼치고. 40번 지워, 어? 엑스쳐. 어, 엑스쳐, 엑스쳐. 어, 10번 아니야. 40번, 41번 지우고, 42번 지우고, 43번 지우고, 44번 지우고, 45번 지우고, 46번 지우고, 47번 지우고. 너희는 해야지! 어, 맞아. 너희는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아, 미안해. 맞다. 영국이 있었구나. 괜찮아. 너희는 따로 뽑아줄게, 또. 다시 해줄게. 자, 그 다음에 48번은 해야 되네. 48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자, 두 문제 풀고 또 씁시다. 여기 또 씁시다. 두 문제 풀고, 자, 우리가 좋아하는 도형 합시다. 부등식 하다 보니까 도형만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맞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싶지 않아? 나 원의 일반형,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표정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표정이 왜 또 삐졌어? 네? 표정이 왜 삐졌어? 아니... 도형 파트가 안 나와서 삐졌어? 아니... 자, 아무튼 오늘은 찬혁이랑 민혁이랑 같이 공부 좀 하자. 네? 네? 너? 왜? 너, 나 눌렀어, 나 눌렀어.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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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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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부 좀 하고 가. 너 공부 안 하잖아. 집에 가서 어차피 페이스북 따보는 거잖아. 나 같이 공부해. 그렇지. 나도 진짜 솔직히 너희도 공부 안 하잖아? 난 개꿀이지. 나도 집에 가면 들려면 저는 학교에 한 시간 늦어서 자야 돼요. 뭐라고? 학교에 한 시간 늦어서 자야 돼요. 학교에 한 시간도 안 잤어? 네. 왜? 뭐, 아, 깨워야 돼. 아, 진짜? 되게 좋은 학교네. 깨우고 가면 좋지. 아빠, 나 가서 공부하자. 어제도 애들 남겨서 했어. 누구야? 민우랑 상혁이 남겨가지고 12시까지 남겼다고 하는 말. 선생님 감사하게. 자기 집에 가면 12시까지 맨날 페이스북 따봉만 누르는데 여기 와서 12시까지 공부했어가지고 너무 좋대. 상혁이가 그런 건 아닌데. 물어봐요 지금? 물어봐요 지금. 진짜 그랬어. 봐봐, 같이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고 가, 이 새끼들아. 하, 그거 진짜 뒤집어. 존나 많이 들었어요. 존나 많이 들었어. 선생님 균열 안 해요? 균열? 나와라, 너 같이 하자. 오늘 집가서 영어수업 해야 돼. 아, 진짜? 수학 공부하고 집에 가서 어차피 새벽 3시에 되잖아. 새벽 3시에 되잖아. 네? 아닌데요? 아니야? 그럼 내일 할래? 네. 내일 10시부터 10시까지 하자. 네. 그래. 부모님께서 말씀드리고 알겠지? 자, 다음 방 넘어갈게. 48번.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 그랬지?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 그랬지?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자, 여기 있는 A 있지? A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지? 어? 0 되면 절대 안 되지. 근데 이거 보고 본능적으로 쓰고 시작하라고. 여기까지 첫 번째. 지민아, 잘 보고 있지, 맞지? 지금 하품을 통해가지고 입의 모양으로 영을 만들었던 거지? 수학을 몸으로 해? 어떻게 수학을? 역시 영국력은 봐? 역시 영국력은 너무 후진한 것 같은데, 맞지? 내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그럼 학교 비하발언 했다. 자, 갑니다. 해가 없을 때. 2차 분식 해가 없을 때. 2차 분식 해가 없을 때. 2차 분식 해가 없을 때. 상우아, 2차 분식 해가 없을 때 뭐 하자 그랬어? 아까 열렛방문. 아? 뭔 개소리지? 아, 괜찮아. 어, 말. 어떻게 하자 그랬어? 그거. 그거. 해가 없어. 2차 분식 해가 없는 조건 어떻게 따질까 했어? 포기. 뭘 맞출라. 야, 진영이 맞춰줄게. 진영아, 해가 없는 조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기가 영어. 어? 기가 영어. 지금 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수직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몇 개? 두 개. 아, 몇 개? 할 소리야. 몇 개, 몇 개? 몇 개? 한 몇 개? 아, 몇 개? 한 개. 여섯 개. 아, 뭐. 여섯 개 맞지? 여섯 개 그리고 시작하자고. 아, 해가 없는 놈들 찾아내자고. 뭐 하자, 몇 개? 내가 좋아해. 내 얼굴 보고 웃는 거 같아. 여섯 개 그리자. 잘 그리자. 자,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자, 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으면 걸리기만 해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자, 혜연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 얘는. 얘 있어, 얘는.
있어.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야, 싸움. 영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어? 네.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 돼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근데 얘도 안 돼.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 마지막. 얘. 밖에 없잖아. 영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 없잖아. 얘 따지는단 말이야. 아니 그 암기하면 암기 좋대. 진짜 이런 거는 부탁할게. 암기하지 마. 자, 이거 조건 갈까? 이거 조건은 여우를 가줄까? 여우라, 이거 조건 뭐야? 위로 블럭이니까 1은 0보여줘. 아, 그렇지. 판별식은? 판별식은 0보여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끝! 존나 쉽게. 존나 쉽게. 자, 이거 할게. 자,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연립부동식이야. 연립부동식이다. D가 0보다 작다. 그럼 아직도 이거 못 그리는 거 알지? 빨리 그려라. 빨리 그림 연습해라, 이거. 이거 못 그리고 또 컴마 하는 놈들 있어. 그림 거 알려줄게, 잘 봐. 그림 거 알려줄게, 잘 봐. 그릴 줄 알아야 돼, 세상에. 무슨 고등학생이 이걸 못 그리고 말해. 봐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부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됐어? 따라왔어? 끝났어, 정감돼, 이렇게. 집중. 다시. 여기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팔 그리고, 내려가, 이렇게. 이거 쉽잖아. 뭐래. 왜 하냐고? 써 빨리 그리고 해. 뜻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랑 볼. 아, 빨리 연습해. 빨리 그리고 연습해. 다섯 번씩 그려 빨리. 다섯 번씩 그려. 볼 줄 알아 몰라? 알아요. 아, 그래 하지 마. 할 줄 알아 몰라? 알아요. 오, 빨리 알아. 네.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얼굴 드러나. 할 수 있어? 네. 지금 그냥 연습해서. 사람아, 유캔 두잇? 네, 오케이,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자, 연립부동식을 봅시다. 자,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러니까 9자 9마이너스 4A제곱은 9마이너스 4제곱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고 되니까 자, 이거는 합성공식 2A 플러스 3이랑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이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니까 큰 것보다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은 이러한 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죠? 공통범위 구하겠습니다. 자, 공통범위 0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어? 0보다 작아야 되거든? 0보다 안 작은 놈이 있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이 새끼 0보다 안 작지. 공통범위에서 얘는 없어지겠죠. 0보다 작은 거랑 공통범위는 얘죠. 그래서 얘가 바로 A의 범위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 2차 공식에 뭐 해가 한 개, 뭐 해가 뭐 없어, 뭐 해가 항상 존재해 막 이런 거 나왔으면은 상우아 그림 몇 개 그려가지고 해당되는 상황을 체크하는 거야. 네. 제발 이거 맞추지 알겠지? 네. 쉽지? 네. 존나 쉬워 맞지? 축하합니다 여러분. 부동식 또 왜 삐졌어? 왜 삐져 왜 삐져 이번에? 아 너무 어려워서요. 아 너무 어려워서 진짜?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 봐. 어떡해. 어떻게 그거 해야 됩니까? 지금 할 수 있겠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편해 보여? 네? 왜 이렇게 편해 보여, 상대적으로? 뭐 간단해, 맞지? 여섯 개 그림 중에 해가 없는 거 찾는 거야. 진영 할 수 있을까? 찬영 할 수 있을까? 야, 이것만 해, 이것만. 공통범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쉽지, 이 정도면. 쉽대. 맞은 거 제대로 하는 거 같아. 근데요. 네. 근데요. 근데요. 네. 0보다 클 때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건 다 제외하는 거죠.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해가 없다는 거. 0보다 큰 거는 더 없애버려야지.